약간 앞에 부분이 약간 무게가 있기는 있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제가 실었던 게 37,000파운드인데 얘네들이 앞에 부분에다가 좀 간신히 이렇게 무게가 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위로 쪽으로 약간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옆에 왼쪽은 이제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차들 그리고 이제 MT 그런 차들이 지나가는 데고요. 간들간들 하니까 지금 무게가 제가 봐도 이제 여기 안에 차에 있는 게이지를 보면은 거의 3만 4천 파운드에 지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이동을 하면서 스케일 위에서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무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지네들이 약간 지나가면서 무게가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를 다시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에 또 이제 기름을 그 만땅을 또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이제 기름을 채우기 전에 보니까 이게 딱 무게가 단신이 딱 통과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스케일에서 자꾸 얘네들이 좀 귀찮게 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바퀴를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한 단계로 더 당기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왔더니 아침에 이제 만약에 기름을 안 넣고 왔으면은 뭐 그대로 통과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름을 또 만땅을 채워버리니까 지금 딱 3만 지금 한 3만 4천에서 3만 한 3만 9,500에서 한 3만 4천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에 무게가. 네, 이제 무게가 오버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 파운드는 8만 파운드가 넘어가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뭐 전부 전체적인 이제 트럭의 무게를 계산해서 그러면 이제 각 바퀴마다 또 그 무게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여기 이제 프론트 엑셀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엔진에 있는 그 앞바퀴 있잖아요. 맨 앞바퀴부터 이제 해서 여기서는 세 군데를 나눠요. 앞바퀴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 바퀴 8개 있는 걸 이제 그걸 드라이빙 엑셀이라고 그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트레일러 엑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맨 앞에 이제 여기 엔진 룸에 앞에 있는 바퀴는 12,000파운드 그 다음에 드라이빙 엑셀은 34,000파운드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 엑셀도 마찬가지로 34,000파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만파운드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각 엑셀마다 또 그걸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4,000파운드 토탈 8만 파운드인데 만약에 앞바퀴가 그
그러니까 드라이빙 엑셀이 36,000 파운드가 돼버리고 뒤에 트레일러 엑셀이 32,000 파운드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토탈 무게는 오버가 안 되지만 그 각 엑셀에 걸리는 무게가 오버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보니까 500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500 파운드 정도 오버되는 것은 얘네들 괜찮고, 500 파운드가 넘어가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잡더라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모르고 기름을 넣어버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900 파운드 정도 오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얘네들이 얼마까지 인정을 하는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0 파운드 미만은 뭐 괜찮은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뭐 일하는 건 그렇지 마음대로니까. 어떤 놈들은 이제 딱지 꺾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경고장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뒤에 드라이빙, 그 트레일러 엑셀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초보 때는 이제 제가 생각을 약간 이제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분명히 제가 이제 그 스케일에서 무게를 쟀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다 34,000 파운드 아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름이 거의 뭐 바닥이 있는 상태였고, 오면서 이제 기름을 만땅을 딱 채워가지고 딱 50km도 안 갔는데 그 스케일이 그 웨이스테이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그 경고장 받고 또 싹 검사 당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귀찮은 겁니다. 이제 완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게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까지 다 체크해야 하고, 네가 뭐 무게도 못 맞추고 다니는데 다른 부분이 얼마나 어수선하겠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 시다 이거 뭡니까 밑에 하부까지 들어가가지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다 검사합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하는 놈도 있고, 이제 육안으로 이제 외부만 이제 검사하는 놈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든 뭐 하면은 결점 하나라도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완벽하게 수리를 할 때까지는 못 가요. 그렇게 이제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동 서비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수리하고 그래야 그거 확인하고 그렇게 갑니다. 비쌉니다. 얘네들은 오면은 보통 뭐 최하 500불 이상이에요. 간단한 용접하나 해주는데도.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회사가 책임지니까 그런 건 상관 안 하는데, 만약에 오너 드라이버 같으면 미쳐버리는 거죠. 시간을 시간대로 까먹죠. 그러니까 이게 무게만 잘 맞추고 다니면은 거의 웨이스테이션에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그 랜덤 아니면은 걸릴 일이 없습니다.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뭐야 아까 저기 이제 휴게소를 내가 못 봤어요. 만약에 이제 휴게소 나오면은 거기서 한번 또 조절하고 가야 되겠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19마일 가면은 이제 다른 주로 웨이스테이션이 나오고 다른 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리노이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오하이오 주로 이제 접어듭니다. 초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겁을 먹고 혹시 또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좀 편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는 초보 때 이상하게 그게 그런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한 뭐 경력 20년, 30년 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으로 차를 트레일러 차까지 통째로 한번 다 도난 당했던 경우도 있고, 2,000km로 왔는데 다시 그 짐을 거기 다시 갖다 주라 보도를 건너는
건너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 시켰던 적도 있고, 하여튼 뭐, 보드를 또 잘못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른 보도 가가지고는 또 거기서 하루 기다려가지고 다시 서류 작업해가지고 넘어갈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제가 굉장히 그 1년 안에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편안하더라고, 아는 게. 그러니까 별로 걸릴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작업관 안개도 거치고, 이제 점점 날씨는 이제 좋아질 겁니다. 해도 많이 나오고.